안녕하세요. 네, 와. 네, 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용고시에 대해서, 유치원 임용고시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시려고, 그죠? 오늘 설명해 들으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길지 않게, 배고프시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배고파 이러시는 분이 많으셔갖고, 길지 않고 짧게 해서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제 카페에 올리시거나, 아니, 오늘 이제 이왕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셔갖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셔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가이드북 다 받으셨죠? 선생님들, 가이드북 받으셨죠? 제가 책을 안 갖고 들어왔는데, 책을 좀 보여드리면 설명드리면 좋은데, 아, 무슨 말씀 해드리지 하면서 책을 안 갖고 왔네요. 근데 없어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이 간단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2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1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 중에서 초수 선생님들 얼마큼 계시는지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공부해 본다는 선생님들. 저 거의 한70% 정도가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시험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이게 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1차에서 합격한 선생님들만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근데 1차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요, 과목이요, 선생님들. 그래서 논술이 있고요. 논술이 20점.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80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로 나눠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논술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서 아침에 9시서부터 시작해서 1시 40분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요. 선생님들 배고파요. 공부하실 때 시험 볼때 배고파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2차 시험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심층 면접이 있고요. 심층 면접 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업 실현이에요. 수업 실현. 근데 요즘에는 얘가 조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예, 교수학습 과정을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고 쓰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런데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교육청마다 좀 다르다. 심층 면접하고 수업 실현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이제 선발을 150% 선발을 해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교육청에서 올해 유치원 선생님을 10명을 뽑겠다라고 해서 모집 인원이 딱 나오면은 여기에서 1차 합격자는 15명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15명 되고, 그다음에 15명이 이제 2차를 볼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에서 몇명 떨어지는 거예요? 5명 떨어지는 거죠. 5명 떨어지고 이제 2차에서 최종으로 10명이 합격되는 거다. 요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합격 하더라도 물론 2차에서 한 3분의 2만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2차가 매우 중요는 하지만은 1차가 훨씬 더 합격하기가 힘들죠. 여기는 인원이 엄청 많고, 여긴 그래도 이제 3분의 2는 그래도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1차 합격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고, 2차는 1차하고 좀 연결돼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공부하실 때 대략적으로 아마 1차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시험 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1차 시험 때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뭐 지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식도 생기잖아요. 지식이나 상식 생긴 걸 가지고 2차를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는 11월 11일이었어요, 선생님들. 11월 11일 날 1차 시험 봤기 때문에 이때 1차 시험 보고서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아마 1월 3, 4일인가 그럴 거예요, 선생님들. 3일, 4일.
10일, 11일이죠. 죄송합니다. 10일하고 11일, 예, 이틀에 걸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1차 시험 보고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한 두 달 정도 있어요. 선생님들, 이 두 달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뭐 2차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2차 공부를 두 달 동안 열심히 한다. 면접 공부하고 수업 실용 공부를 두 달 확 땡겨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서부터 11월까지는 대략 어느 공부,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1차 공부하시는 거예요. 1차 공부 양이 꽤 많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월별로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일단은 1차 합격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1차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차 시험 본 다음에 두 달 동안 2차에 매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거가 지금 우리 지금 관건이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초수 선생님도 계시고 재수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들. 근데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합격할 때 초수에 그냥 한 번에 그냥 합격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 막 6개월 공부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안 돼요. 또 되게 안 돼요. 막 첫 번째, 두 번째, 일수, 일수는 없죠. 초수, 재수, 삼수, 구수까지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수. 구수인데 구수 선생님 제가 친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업 수험생으로 구수를 하신 거예요. 집안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구수하시고 최종적으로 합격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하고 오셔가지고 안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안 기쁘다. 그리고 그냥 꾸역꾸역 다니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하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초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구수에 합격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초수에 합격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막 여러 가지 힘도 들고 몸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부모님한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초수에 합격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높다. 제일 절약해서 쓸 수 있다. 오늘 그래서 가성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가성비.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부가가치가 높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경제 시간은 아닌데 저 경제 잘 모르는데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부가가치까지만 할게요. 부가가치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서 가성비 높은 거는 초수에 합격하면은 걸리는 시간이 적으면은 가성비가 높은 거죠, 선생님들. 또 가성비가 높은 거는 공부 시간은 적었는데 시험 점수는 잘 나오면은 가성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 점수가 잘 나오면은 가성비가 높은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막 너무 많지 않은데 적은데 하지만 성적은 되게 매우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수 선생님은 어때요? 구수 선생님은 가성비가 되게 낮은 거죠. 가성비 낮게 9년 동안 공부하셔서 합격하셨으니까 어떤 선생님 1년에 끝낼 걸 9년에 끝냈으니까 가성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합격하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초수나 구수나 합격하면 끝나는 건데 일단 힘드시잖아요. 그 과정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공부 시간을 막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14시간씩 해가지고 막 손에 막 파스 붙이고 막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막 마이너스 막 10점, 그 커트라인은 마이너스 10점, 20점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부 시간에 맞춰서 비례해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점수가 나와버리는 가성비가 좀 낮은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성비가 높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성비가 높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어떤 사람은 A는 1시간 일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벌어요. 또 어떤 사람은 B는 1시간 일해서 만 원을 벌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B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하루에 10시간씩 막 일을 해요. 10시간씩 일을 해요. 근데 A는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5시간만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누가 더 월급이 더 많죠?
이 사람이 훨씬 월급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했다. 이 사람은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했다.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면은 시간을 아무리 투입해도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선생님들이 저는 어떤 선생님 제일 안타깝냐면 공부는 많이 하고 선생님 공부 많이 하고 막 디스크 걸렸어요. 그리고 뭐 살도 엄청 빠지고요. 그다음에 다 모든 걸다 포기하고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점수로 떨어지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했는데 예를 들어 난 놀았어요. 선생님 놀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내년에 성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해서 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라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엄청 성실하게 10시간 엄청 피튀기면서 했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성비 높게 부가가치가 높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성비 높게 부가가치가 높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범위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유치원 교육과정. 요 과정이거든요. 이거 하나가 딱 범위예요, 선생님들. 이거 이게 범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교육과정만 보면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 관련된 이제 이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그죠? 사범대에서 공부하셨던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장학자료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장학자료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법도 공부하시고 법도 공부하시고 그죠? 법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거 논술 이라던가 기초 뭐 교양이라고 할까요? 교양도 쌓아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일단 가성비 높게 공부하려면 기출 경향을 좀 아시면서 기출 경향을 좀잘 알면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중. 어떤 건 집중해서 많이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선택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내 바구니가 이만해요. 내 지식 바구니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요만큼밖에 못 갖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 정말 중요한 거를 못 담겠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가성비가 낮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좀덜 중요한 거는 좀 나중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좀 나중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거 먼저 공부하고, 출제 빈도가 낮은 거좀 나중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의 병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의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첫 번째 병은 뭐냐? 병. 우리의 병은 뭐냐? 첫 번째 병은 이것만 하면 되겠지. 되겠지. 이 병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겠지 병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그죠? 왜냐하면 그 외에 뭐 많은 거 풍부하게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다 해야 한다. 이것도 병이에요. 모든 걸다 해야 돼. 이러면은 다못 하는 거예요. 다 가성비 없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막할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출 경향에 맞게 집중과 선택을 잘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출 경향이라든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1점이라도 더 맞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기출 경향을 좀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임용시험 출제 범위 있죠? 선생님들 13페이지 보시면은 그렇죠. 13페이지. 처음에 이제 공부 안 하시다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티가 나요.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우와 어디야 막 이렇게 했는데 공부점을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럼 착착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도 오늘은 이제 초수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13페이지에서는 임용시험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출제 범위가 뭐 이만큼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모집 인원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모집 인원. 그다음에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좀 많이 조금 뽑는다, 옛날에 엄청 많이 뽑더니 이렇게 조금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최근에 제일 많이 뽑은 게 아마 2018년도인가에 1,350명 뽑았어요, 선생님들 1,350명을 뽑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 들어갔거든요, 선생님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선생님도 그냥 막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이 뽑아야지 이게 유리한 시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뽑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좀 적게 뽑으니까 좀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은 좀 해주어야 뭔가의 어떤 한계를 한번 넘어가야 그래야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 부가가치가 높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자전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전거. 이 사람은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 자전거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토바이 게으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현재 원래 처음서부터 오토바이인 선생님이 있어요. 원래 공부할 때 저한테 처음 공부 시작할 때서부터 오토바이인 선생님 계세요. 이런 선생님들은 초수로 그냥 합격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은 자전거예요. 그것도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가르치거든요. 자전거로 오셨는데 중간에 오토바이로 변신을 해야 돼. 변신 자전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생님들 변화시켜가지고 가성비 높겠고 공부하게 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 과정이, 변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장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할 때 그냥 막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본질이 좀 약간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눈빛도 바뀌어요. 나중에 합격할 때 되면 눈빛이 이렇게 뭔가 뭐랄까 성숙한 눈빛으로 좀 바뀌시거든요. 막 처음에 막 깨발랄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어른스럽게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렇게 좀 성장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으로 성장을 해야 오토바이가 돼서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생님.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초수로 아니면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우리 합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천 명씩 뽑으니까 들어가기가 쉬웠다. 근데 지금은 14페이지 잠깐 오시면은 거기는 22학년도서부터 23학년도, 그다음에 24학년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그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만 보세요, 선생님들. 맨 아래 보면은 22학년도 맨 아래 보면은 합계미 평균 있죠, 선생님들. 합계미 평균에서 22학년도 몇 명 뽑았어요? 579명. 그죠? 579명 뽑았죠. 보시죠. 그다음에 2023년도는 모집 인원이 422명. 그래서 100명도 더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뭐예요? 305명. 그래서 또 100명이 더 줄었다. 뭐 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절대적인 모집 인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몇 명이 시험 보느냐.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막 1,350명 뽑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험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달라졌냐를 보면 그러면은 조금 약간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경쟁률을 보면은 2022학년도 경쟁률은 14.7대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2023년도는 13.7해서 7대 1이니까 경쟁률은 오히려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더 줄어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생님들? 12.7대 1 했으니까 예전보다 경쟁률이 확 줄었다. 한 12.7대 1 정도 하면은 사실 할 만한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이. 왜냐하면 한 반 정도는 호수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12.7대 1 그러면은 한 6명 정도는 그냥 시험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졸업 때가 됐으니까 그냥 시험 보거나 아니면은
왠지 막 이렇게 좀비처럼 나타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공부 안 하다가 그때만 막 원서 넣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시험 볼까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또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어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해에 조금 약간 합격 점수까지 못 올라가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수까지 다 하면은 한 6대 1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6대 1. 근데 최종적으로 6대 1 안에서도 그 해에 어떤 합격 점수로 들어가서 약간 그 이제 좀 겨룰만 하다 하는 선생님들은 실제로는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올해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선 점수까지 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 2대 1, 3대 1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 경쟁률은 그렇다. 허수가 많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합격선이 한 82점에서 84점이에요. 선생님들. 물론 81점인데도 있고 85점인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82점하고 84점 되는데 지역교육청마다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커트라인 예측할 때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제가 그 시험 보고 나서 채점 강의 하고 나서 비밀리에 제가 아무도 모르게 커트라인 막 예측해드리거든요. 그냥 묻지마 예측이다 막 하는데 올해는 좀 잘 맞아서 되게 신기하다. 저도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82점, 84점인데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75점 이상들은 다 나와줘야 돼요. 그죠? 75점 이상들은 나와줘야 그래야 이 해에 합격할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했는데 75점보다 더 낮았다라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더 낮은 선생님 물론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75점 이상 정도 되는 선생님들은 그에 약간 운도 조금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수 같은 걸 또 많이 하시거든요. 실수하거나 그날의 컨디션이라던가 조상의 기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해 그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점수를 좀 잘 받아서 어떻게 합격하는 거고 어떤 선생님은 원래는 잘했는데 점수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딱 하루만 시험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좀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만약에 75점 이하 선생님들이다. 예를 들어서 75점 이하 선생님들은 모든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문제가 어려웠다, 실수를 했다, 그다음에 경쟁률이 높다, 뭐 조금 뽑는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자기 실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내가 지금 이론도 잘 안 되어져 있구나, 기출도 잘 안 되어져 있구나 해서 여기까지 점수를 빨리 올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투덜거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뽑냐. 근데 이런 여기 밑에 선생님들은 조금 뽑는 거 얘기할 것도 안 돼요. 여기도 못 오셨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선생님들의 1차적인 목표는 한 요 정도 선에 올라오게끔 한다라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삼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완전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점수를 받겠다 이렇게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로 한번 공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요 정도만 할만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할만하거든요. 성실만 하면은 요 정도 점수 범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전기 자전거인지 세발 자전거인지 알게 돼요. 선생님들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어떤 숨겨져 있던 이 능력들이 발휘되면서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공부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성비 높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공부 속도가 쫙 빨라지면서 점수가 확 뛰는 거예요. 선생님들. 상반기 때는 초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일단 내가 무슨 자전거인지 좀 봐야 되겠다. 전기 자전거도 막 30만 원대도 있지만 100만 원대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떤 자전거인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맛보는 게 좀 상반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서부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동을 좀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든지 앞에 좀 잘해놓으면 뒤에도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렇죠? 앞에 좀 잘해놓으면 기초적인 게 쌓여 가지고 뒤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일단 시작을 좀 하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 점수를 일단 받아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모집 인원은 좀 줄어들었으나 하지만 경쟁률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해 보는 너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합격이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시험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아셨을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하고 좀 비슷하거나 적어지거나
많아지겠죠, 선생님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만 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유보통합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떨지 잘 사실은 지금 약간 과도기긴 한데, 하지만은 저는 이때야 비로소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TU가 혹시나 좀 틀 때, 그때 또 합격을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유보통합 되더라도 우리 유치원 시험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되면, 그 과도기 때는 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되면 TU가 더 늘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아예 없어지고 다 유치원 체제로 다 만약 바뀌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뽑는 그런 체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운 좋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막 데모 좀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다 유치원으로 만들어라, 국립 만들어라, 막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TU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국가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유치원 체제로 갈 거냐, 어린이집 체제로 갈 거냐라는 건데, 요즘에 유보통합할 때 보면 우리가 막 데모해서 그런지 또 유치원 체제로 많이 가려고 교육부로 다 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치원 체제로 가요. 근데 두 번째는 사립을 키울 건가 공립을 키울 건가, 정권에 따라서 좀 약간 그 의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립을 키우게 되면 우리 임용고시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공립을 키우게 되면 임용고시가 좀 늘어날 건데, 근데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공립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선생님들. 아무래도 이제 교육 같은 거는 사립 쪽보다는 공립 쪽으로 해서 공정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공립이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교로 바뀌면서 공립이 또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쪼그라들었지만 갑자기 인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15페이지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교직 논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봐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재수 선생님들은 뭐 설명해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 보겠습니다. 얘는요.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교직 논술 관련 20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서부터 2020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평가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놓은 건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경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만 좀 보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우리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보세요. 여기 전반적으로 그 위에의 과목은 총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 유아교육과정, 유치원 운영에서 사범대에서 주로 공통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총론이라고 하고, 강론은 이제 우리 과목들, 가르치는 과목들입니다. 신체운동 건강, 그다음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과목들을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 시험에서는 총론하고 강론이 50, 50 이 정도 나왔어요. 아니면은 총론 한 40, 그다음에 강론은 한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총론이 25%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아, 총론이 좀 줄어들었구나.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조금 더 총론의 그 범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대신에 강론은 이제 75%가 되니까 강론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출제 경향, 혹은 예전 시험보다 다른 출제 경향은, 첫 번째는 강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강론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라는 소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이제 달라진 출제 경향은 신체운동 건강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신체운동 건강 문제가 세상에나 몇 문제나 나왔어요? 15점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한 5점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도 5점밖에 안 나왔거든요. 올해 갑자기 10점이 붙어가지고. 근데 신체운동 건강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복잡해갖고 내가 포기할래요 하는 선생님도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도 올해 망했겠죠, 신체운동 건강 포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내년에도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올해 신체운동 건강의 내용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신체운동 건강에서 특히나 아 이거네요, 선생님들. 신체운동 건강이 원래는 한 10점 정도로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체운동에서 얘는 체육이고요,
건강은 건강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5점, 5점 이렇게 나와서 10점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5점이 더 나온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건강 문제가 예전에 5점이었다가 이번에 10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 안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 안전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그게 이제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걸 하나의 좀 달라진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안전은 한 번만 읽으면 기억이 나요. 근데 안 읽으면 못 써요. 그죠? 한 번만 읽으면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뭐 다치면 뭐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면은 안 잊어버리는데 한 번도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얼핏얼핏 좀 봐놓는 게 중요해서 올해는 좀 약간 좀 이른 시기에 1, 2월서부터 제가 건강안전 자료는 좀 자주 드리면서 선생님들 좀 풍부하게 지식을 좀 많이 갖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소통 보세요, 선생님들. 의사소통이 신체 운동 건강의 문제가 5점이나 늘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5점이 빠졌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서 15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점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 낮아졌다. 그죠? 비율이 좀 낮아지고 신체 운동 건강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시험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이 기초학습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기초학습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어떻게 시험이 나올 잘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뭐 신체운동 건강이 줄어들고 의사소통이 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올해 공부하실 때는 건강과 관련된 거, 건강안전과 관련된 걸 좀 열심히 해놓는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도 당연히 열심히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강론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요. 18페이지 보시면은 예술 경험에서 음악 교육과 미술 교육이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교육과정.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 근데 놀려면은 뭐를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 막 만들잖아요. 구성놀이 같은 거 만들고 뭐하고 꾸미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미술 교육이 좀 더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미술 교육이 원래 5점이었다가 10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의 비율이 좀 높아졌다. 미술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경험에서 예술 경험도 원래 10점이거든요. 10점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작년서부터 15점으로 나오고 특히나 미술에서 5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미술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미술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탐구 같은 경우는 수학이 예전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수학이 10점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5점으로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수학이 줄고 미술이 뜨고 있구나. 수학이 지고 미술이 뜨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수학도 중요는 한데 그냥 요즘에는 뭐 AI 시대잖아요, 선생님들. 앞으로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보다는 막 미술 잘하고 막 이렇게 창의력이 있는,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경험을 좀 더 중요하게 좀 내시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2023학년도 시험 기출문제 분석은 요거는 안 볼게요,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비교하시면서 보시고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건강 안전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미술이 많이 나오는구나.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총론보다는 강론에서 더 비율이 높아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도 이제 내년에 가르칠 거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27페이지.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서답식 시험 출제 경향 및 공부 방법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서답식은 여기 1차 시험에서요. 요 교육과정 A하고 교육과정 B 요게 이제 서답식으로 나오거든요. 서답식. 그러니까 서답식 시험이 선다가 아니라 서답식 시험 문제. 논술은 얘는 이제 논술식이죠. 논술. 길게 하나 쓰는 거예요. 얘는 서답식인데 서답식이 뭐냐 하면 단답식하고 서술식을 합해놓은 거거든요. 어떤 거는 용어를 써라. 그래서 단답식이 있어요. 단답식. 어떤 거는 뭐 이거 정의를 써라. 그래서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떤 애는 단답식을 많이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서술을 많이 물어보는 애가 있고, 그죠? 근데 서술도 어떤 때는 좀 간단한 서술을 물어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좀 서술이 좀 어려운 애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애였냐면, 단답식보다는 서술식이 상당히 많고, 서술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몰수라는 거야. 약간 그런 서술, 약간 그런 서술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논술에서 물어봐야 될 거를 좀 이쪽으로 와갖고 서술에서 물어본 것 같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논술 점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논술 잘 보는 사람이 이런 서술도 잘했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표현력, 글쓰기가 중요하다. 단답식 하려면은 뭐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하겠죠, 암기. 암기가 중요해요, 그죠? 그다음에 서술식 같은 서술, 뭐 이유를 써라, 특징을 써라, 이거 할때 주의사항이 뭐냐, 이거 하려면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 근데 이해를 잘하는데 이해만 잘하면 안 되고 알긴 아는데 쓸때막 엉뚱하고 써놓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쓰기를 잘하셔야 돼요. 서술 쓰기 쓰기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극복을 하시는데 여기서 극복 못 해갖고 점수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기술이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기술을 좀 높이셔야 돼요. 그죠? 어떤 공부의 양도 늘리지만 답안 쓰는 기술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험은 의사소통 시험이거든요, 선생님들. 의사소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네 가지잖아요, 선생님들. 네 가지잖아요. 근데 듣기 말하기는 얘는 2차에서 보겠다는 거죠. 이 사람 얼마큼 말 잘하고 얼마큼 잘 듣나 하고 2차에서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1차에서는 읽기 쓰기를 얼마큼 잘하냐라는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답안을 쓰게끔 해요, 그죠? 근데 문제를 읽고 답안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답식 있고 그다음에 서술식이 있으니까 서술식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늘려야 되는 능력은 일단 첫 번째는 읽기 능력. 읽기 능력. 읽기를 잘하셔야 쓰기도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읽기를 잘해서 맥락이 잘 분석이 돼야 쓰기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읽기 능력. 그다음에 쓰기 능력에서는 단답식은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 암기를 또안 하면 또답쓸게 없어가지고 고득점이 안 나와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암기를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술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도 잘하고, 그다음에 표현, 서술 쓰기, 표현, 표현, 서술 표현, 서술 표현 기술 이렇게 할까요? 표현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1년 동안 공부하실 게 지금 네모 해놓은 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읽기를 빨리 읽게끔 한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빨리 읽고 신속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암기를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암기만 하면은 세발 자전거예요, 선생님들. 오토바이 되려면은 이해를 잘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오토바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한꺼번에 공부가 되니까 쓰기도 잘할 수 있겠죠. 서술 표현은 요거는 약간 기술이니까 기술도 이제 연마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잘 됐다라고 한다면은 고득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75점 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저랑 약속할게. 많이 읽는다. 나 많이 암기한다. 성실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어떻게든 한다. 이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해를 잘하려고. 이해 못하고 암기만 하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답막 쓰거든요.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 표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랑 이걸 이제 약속하셔야 되는데, 딱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다가 자, 우리 책을 볼까요? 그러면 이러면서 막책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읽기가 그만큼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읽기도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읽기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읽기가 뭐냐? 한국말이니까 못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사고할 수 있는 거.
그게 읽기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다 보면, 많이 사고하다 보면, 읽다 보면은 아,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막 떠오르면서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읽기를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암기에 성실, 그다음에 서술 표현 기술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은 우리 오토바이가 돼서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27페이지를 오시면은 서답식 시험 출제 경향 및 공부 방법에서 첫 번째는 담답식 문제 유형. 아까 설명드렸어요. 얘는 암기가 필요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평가의 이름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갖는 평가의 이름은 뭐냐? 그럼 모범답안 맨 아래 보시면 뭐 평정 척도법, 관용의 오류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외웠다가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외웠다 쓰는 거.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이게 찾아 쓰는 게또 있어요.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문제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단답식도 머릿속에서 꺼내야 되니까 힘든데 찾아 쓰기는 요 안에 있으니까 답이 요 안에 있으니까 제일 쉽잖아요. 찾아 쓰기 문제 유형은 약간 객관식 문제 유형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찾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다음에 28페이지를 오시면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거 서술식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근데 서술식 문제 유형은 일단은 그 크게는 3번에 있는 서술식 문제 유형은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답식 명칭의 정의를 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 뭐예요, 선생님들? 단답식 이거 물나온 거막 이렇게 숙기 뭐 나오고 가습기잖아요, 선생님들. 가습기의 정의를 써라. 그럼 가습기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거죠. 전기를 꽂고 물을 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분자 형태로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습도를 높여주는 거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모범 답안에서는 그 시각적 기억에 정의를 쓰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쓸수 있게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암기할 때는 단답의 그 명칭을 암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서술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해야 되나요? 단답은 암기하게 되죠. 서술 문장 자체를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죠? 서술할 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4번을 보세요. 4번에서도 서술식은 서술식인데 2024학년도 문제에서 비중이 높아진 서술식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논술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논술 문제가 왜 교육과정에 들어왔지?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2024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보세요. 문제를 잠깐 보세요. 기억과 니은의 자각 형태를 순서대로 쓰고 기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참여자의 자세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참여자의 자세를 외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과정을 계속 공부하면서 혹은 기출도 옛날 기출 좀 보면서 거기에서 아, 어떤 동료장학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게 계속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렵지 않게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암기만 막 중요하게 하신 선생님들은 이거 쓰기 되게 힘듭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좀 폭넓게 이해하면서 쓰는 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5번을 보세요. 창조적 문제 유형이라고 저는 제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선생님들. 창조적 문제 유형은 답이 딱 하나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답이 상정될 수 있는데 적절한 답을 쓰면은 이제 출제자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채점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사의 발문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별 이럴 때 이걸 기준으로 한 교사 발문 써라면은 사실 이거는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양한 답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창조적 문제 유형은 제가 모의고사에 잘 냈는데요. 모의고사에 내면 잘 맞으시더라고요. 제가 채점할 때잘 맞는 것 같은데 시험 보러 들어가면은 막 이상한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모의고사 때 잘하시는데 들어가서는 이렇게 못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이런 창조적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합격의 갈망이 너무 높아서 잘 써야지 이게 정답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막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최신 기출 경향 분석이 있는데요. 최신 기출 경향 분석은 뭐냐 하면 단한 가지예요, 선생님들. 과거에는 단답식을 잘 물어봤지만 최신적으로는 최신 경향에서는 서술의 형태에서 이해를 동반한 맥락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많이 낸다라는 게 공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유아 동작 교육에서 그냥 정답만 볼게요. 정답이 탐색적 방법이고 유아 탐색적 방법의 절차 중 하나가 유아 스스로 실험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2016년도에 나왔고 이때는 그냥 명칭을 써라,
단계 명칭을 써라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는 어땠냐면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올해는 명칭을 쓰는 게 나왔습니다. 유아 스스로 실험은 똑같아요. 그죠? 2016년도하고 똑같은데 하지만은 관찰 평가 다음 과정에 비해서 적합한 교사 발문을 써라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런 창조적 문제를 잘안 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쓸수 있는 이런 발문 문제, 이유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더 많이 나왔다. 올해 특히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좀더 이해가 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교육은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고. 4번만 볼게요, 선생님들. 32페이지 오세요. 32페이지에서는 놀이지도 교사게임 유형에서도 2016년도에서는 그냥 명칭만 물어봤어요. 이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 단계 안에서 역할이 뭐냐라고 해서 놀이 안내자, 놀이 리더 해서 A에 들어갈 교사의 어떤 단계 명칭을 쓰는 거거든요. 교사 역할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교사의 말을 찾아서 써라라는 거였거든요. 찾아서 써라니까 이거는 쉽잖아요. 위에서 있는 거 객관식처럼 찾아서 쓰니까 이런 문제 나왔는데 2023년도 작년 문제에서는요. 교사의 역할을 써라는 나왔어요. 공동 놀이자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공동 놀이자를 할때 유의할 사항을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이해를 해야 쓸수 있는 거예요. 이해도 하면서 표현도 잘할 수 있어야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2024년도 기출에서는 놀이계 유형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시오라고 해서 이유를 잘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유를 물어봐. 그렇다면 그런 줄알 것이지. 왜 이렇게 이유를 물어봐? 이 정도로 이유를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들. 근데 이유까지 알려면은 더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하게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상세하게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책을 좀더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36페이지 오시면은 1차 시험 학습 전략에서 이해, 암기, 기출, 확인, 인출 연습 있죠, 선생님들. 얘네만 잘 되면은 사실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를 1차 시험 학습 전략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37페이지 꿀팁 있죠? 꿀팁 있는데 뭐다 꿀팁이에요. 그래서 다 좋은 건데 인강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를 막 2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 막 제가 말을 따따따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떨 때 유튜브 볼때 말이 좀 느린 분이 막 나와서 얘기하면 답답해하니까 막 돌리기도 하고 막 1.5배속 해갖고 막 듣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알아듣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강의 시간 자체가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면서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1배속, 아무리 빨라도 한 1.2배속 그 이상은 빨리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러면은 그냥 겉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뒤로 오셔가지고 2차 시험 준비 방법은 써놓긴 했는데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 일단 1차부터 합격하자고요, 선생님들. 1차 합격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 1차도 떨어져도 좀 겨우겨우 막 1, 2점으로 떨어져야지 막 10점 뭐 15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1점 떨어지면은 아, 올해 운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0점 떨어져 올해 운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래도 겨우 막 이렇게 아깝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40페이지 오시면은 이거 뭐 2차 합격 꿀팁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뒤에 이제 저희 학원 자랑이 좀 나와져 있는데 저희 학원 자랑은 나중에 보고 이제 마칠게요. 저희 학원 자랑 잠깐 볼까요? 학원 자랑부터 먼저 좀 59페이지 오시면은 저희 학원이 참 좋은 학원이다라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 96년도에 교원 임용 전문 학원 전국 최초 개원이에요, 선생님들.
이때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옛날 만들어지고 임용에 특화된 학원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서부터 이제 다 최초고 최고다라는 말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이 제일 저는 좋은 거는 일단 저희 학원이 약간 대기업 계열이라는 거. 그래서 KG를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도 KG에서 인수했나 막막 그래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결제할 때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KG 이니시스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저희 학원 그모 회사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계열이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안전하다, 뭐든지 안전하고 시스템이 좀 정확하게 좀 되어져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직강 선생님들한테 좀 자랑할 거는, 인강 선생님들은 뭐 소용없겠지만 직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은 다 지하철로 연결되어져 있다. 눈비 맞을 염려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지하철로 바로 연결돼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두 개인데 두 개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리한 가장 좋은 위치에 노량진에 가장 좋지. 어떤 데는 막 눈비 맞고 막 이러고 한참 가야 되는데도 많아요, 선생님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깝다, 바로 올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원이 좀 약간 시스템적으로 어떤 데는 그냥 학원에 그냥 주인이 있는 그런 학원도 있는데, 저희는 학원 주인은 저기 막 CEO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그 딱딱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서 전반적 관리나 그다음에 세부 관리 같은 것도 다 되고, 직원분들도 다막 엄선해갖고 뽑히신 분들이어서 이런 거 같은 거다 전문적이다, 뭐 인강 같은 거 이런 거 전문적으로 올려주시는 거,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좋은 학원이다, 뒤에는 합격자 엄청 많다, 이런 내용 써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다음에 앞으로 오셔가지고, 얘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를 봤고요. 앞에서는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합격 수기는 한번 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합격 수기는 그냥 조금만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생님이 합격 방법이 또 선생님이 합격 방법이랑 똑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냥 뭐 읽어보시면서 아, 이 정도로 성실하게 했구나. 아무리 오토바이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그죠?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 졌잖아요, 잠자다가 졌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단 수험생은 성실한 게 최고예요, 선생님들. 성실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보면서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뭔가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선생님들. 42페이지로 오시면은 연간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가 조금 달라지고,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1, 2월하고 3, 5월은 저는 이때는 이론 강의를 풍부하게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잘 이해를 하고 이때 잘 맥락을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1월에서 5월에 맥락도 잡고 이해도 잘하게끔 제가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그렇죠. 똑같이 치료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제가 잘 가르쳐 드려도 어떤 선생님들은 이때 이미 오토바이가 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때 막 겨우 세발 자전거 겨우 지나가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8월이 중요해요, 선생님. 6, 8월에 한 번도 오토바이로 변신될 그런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 8월에도 저는 개념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만 알면 어떤 문제든 풀수 있어요. 근데 개념을 잘 모르면 문제가 쉬워도 못 풀어요. 딴말막 쓰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개념을 잘 아는 강의를 6, 8월에 한번더 한다. 그다음에 이때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의할 때서부터 영역별 총정리 문제 풀이하고, 6, 8월에 그다음에 기출 문제 분석반 있죠, 선생님들. 기출 문제 분석반을 같이 순서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1, 2월, 3, 5월은 좀 맞배기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이론을 구조화해서 딱 정립시키는 거는 6, 8월로 계획을 세워서, 6, 8월 때 총정리 문제 풀이에서는 어떤 기출의 어떤 응용적인 문제보다는 개념을 세울 수 있는 문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28년간 영역별 기출 문제 해서 과목별로 기출 문제하고 개념을 한번더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마디로 6, 8월은 1에서 5월의 복습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좀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 10월, 9월, 10월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는 그 상황에서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습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까지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제 강의는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교직 논술을 1, 2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직 논술을 맨 처음부터 합니다. 그래서 1월서부터 하는데 쓰기 연습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교직 논술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교육과정 답안 작성 연습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까 공부할 때 서술 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요거는 쓰기 기술이거든요. 쓰기 기술. 쓰기 기술인데 이걸 제가 최대한 그렇죠? 열심히 가르쳐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거 때문에 합격 많이 하셨다 이렇게 지금 올해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쓰기 연습 많이 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되 조금 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었던 거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월하고 3, 4월에 3, 5월에 논술을 계속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웬만하면 3, 5월까지만 하시면은 다 20점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쓰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대신에 6, 8월에는 논술 강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은 앞쪽에서 빨리 끝내버리고 6, 8월은 개념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에 더 힘을 좀 쏟으시라고 논술을 좀 더 빨리 끝낸다. 이렇게 상반기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 8월에는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왕창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 8월 강의에서 조금 더 볼게요. 선생님들. 28년간 영역별 기출문제를 잠깐 오세요. 28년간 영역별 기출문제는 작년에 제가 27년간 영역별 기출문제를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27년간이 있거든요. 27년간. 근데 이제 올해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요. 2024년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들어가서 28년간이 됐습니다. 근데 교재는 책은 요거를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새로 제가 발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책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거의 뭐 2, 3년마다 한 번씩만 제가 개정하거든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24학년도는 제가 따로 얘는 만들어가지고 일단 집어넣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료로 드리거나 제가 저희 출판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전자책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책으로 하면은 선생님들 아이패드에 다운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출력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책 한 권 왕창 사는 것보다 작년 선생님들도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돼서 다 해서 28년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요 강의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이 강의가 어떤 식이냐면 이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직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태블릿 PC를 저도 약간 컴맹입니다. 선생님들. 근데 용기를 내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냥 강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밑줄 다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기출을 그 필기하면서 막 강의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제 얼굴은 안 나오죠. 그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얼굴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니까 되게 세세하게 기출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올해 합격자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강의를 작년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 강의를 그대로 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새로 하지는 않고 그냥 작년 강의에다가 새롭게 2024년도 것만 제가 중간중간에 집어넣어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태블릿 PC 강의가 좀 유용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 기출문제 말고 논술 같은 것도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논술 같은 것도 제가 어디를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가도 같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논술 강의도 태블릿 PC 강의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학원에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올해는 논술 강의는 수요일날 원래 수요일날 제가 직강으로 했는데요. 논술도 태블릿 PC 강의로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논술도 인강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강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인강만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직강 선생님들 하루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토요일만 교육과정 총론이라든가 뭐 교육과정 강론 그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건 다 토요일에 강의를 하니까 토요일 날만 하루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에는 다시 오세요. 교육과정 총론반이라고 해서 교재는 작년에 만든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배지윤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근데 워크북이라고 있을 거예요. 출판사에서 나온 워크북. 근데 워크북은 개정되기 이전 책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워크북 봐도 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요 개정된 거에 맞춰서 확인 문제를 드리니까 프린트 하셔가지고 제가 프린트 직강은 드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린트는 가로넣기예요. 복습할 때 쓰시는 건데 그것도 잘 활용하는 선생님들은 되게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일단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답안 작성 연습반은 우리 1교시 20점짜리 교직 논술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답안 작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답안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총론반의 진도에 맞춰서 읽기제로 제가 또막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읽기제로 또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강론서를 제가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내드리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좀 정리된 것도 공부하지만 강론서 이론서를 좀 직접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니즈를 좀 맞춰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직 논술반은 그 특징을 보시면 태블릿 PC 강의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제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다. 선생님들 집중도도 높고, 그다음 상세한 설명. 저도 막 곰살맞게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러면서 막 길게 막 얘기를 할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강으로 하면은 이렇게 좀 공개된 말밖에 못 하는데 집에서 막 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작년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의 논술을 좀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태블릿 PC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는 좀 생각 중인데요. 선생님들 이제 답안을 내실 거거든요. 답안 내시는 거를 제가 첨삭을 하는데 그 첨삭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태블릿 PC 강의는 그래서 그것도 몇개 이렇게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첨삭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다 해서 효과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는 해드리는데 몇명안 해드려요, 선생님들. 선착순 50명 1인당 1회 첨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그 논술 강의를 신청을 하시고 논술 개강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요렇게 그 첨삭 인원을 선착순으로 받으시거든요.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신청이 되면은 한 번만 낼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첨삭 직접 안 받으셔도 됩니다. 셀프로 하실 수 있게 얼마든지 제가 해드리고 첨삭 안 받아도 다 20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3월에서는 3달 동안에 지금 75%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강론반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교육과정 강론반은 배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강론편인데요. 책이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강론 1이 있고 강론 2가 있어요. 둘다 다행히 책은 얇아요. 얇은 책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3개월 동안 우리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배지훈의 누리해설이라고 해서 누리해설은 요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있죠? 요거에서 교육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가 있고 그다음에 누리 실행 자료가 있고 누리 이해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해, 실이라고도 불러요. 그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교육부 자료인데 요거 책을 팝니다, 선생님들. 세개 세트로 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요 세트에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누리 포털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 아이누리 포털 들어가시면 누리 포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얘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PDF로 다운받으셔갖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저는 강의용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배지훈의 누리해설은 이세 가지를 제가 섞어서 강의하기 편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거를 사용하니까 요게 또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책이. 그래서 세 권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 책, 교육과정 강론반 1, 강론반 2, 그다음에 배지훈의 누리해설. 그 외에는 다 제가 프린트로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직 논술 및 교육과정 답안 작성 연습 2반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이 쓰는 거, 조금 더 약간 어렵게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겠죠. 그래서 9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이 있는데 누리과정 문제풀이반은 요거 있죠. 해설서, 누리 실행자료, 누리 이해자료 이거를 문제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근데 문제로 왜 만들었냐면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냥 읽으면은
막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뭐 외워야 되는지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막 넘어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놓기라던가 간단한 문제로 해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끔 만든 자료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문제풀이반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풀이반 책이 있거든요. 책이 있으니까 책을 가지고서 문제 푸시면서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약간 그 경향이 바뀌어진 거에서도 맨 처음에 2019 개정유치원 교육 과정 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점인가 10점인가 나왔거든요. 꽤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내용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꼼꼼하게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에서는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인데 저는 두 가지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문제풀이는 뭐를 목표로 하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선생님들의 실전 응용력을 높여주느냐, 또 하나는 실전 응용력을 높여주려면 장단점이 있어요. 실전 응용력을 높여주려면 응용된 거를 길게 쓰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막 이렇게 막 교사는 어떻고 뭐 아이가 말한 거막 필요 없는 말을 많이 읽고 그냥 분석해서 답은 하나니까 이만큼 읽는데 공부하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공부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전 응용 연습은 요거는 나중에 90월에 하는 거고 6, 8월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표식으로 가로넣기 식으로 명칭을 쓰거나 정의를 간단하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공부한 거를 3개월 동안 한번더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득점 받은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떤 강의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는 응용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개념을 한번더 정립할 수 있는 강의다. 재수생 선생님들께서도 매우 좋아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하기 때문에 프린트가 좀 약간 부담 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출력하는 거 부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교재로 해도 또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영역별 총정리를 프린트를 하는 이유는 그 해에 맞게 경향에 맞게끔 제가 내용을 조금 바꿔드리려고 하거든요. 교재로 하면은 뭐몇 년에 한 번씩밖에 개정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프린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화 내용을 강의하고 중요 내용에 대한 요약 반복으로 시험법을 구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되는 내용이다. 28년간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 무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백 선생님들은 당연히 무료고요. 그다음에 총정리 문제풀이반만 들어도 기출문제 분석반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6, 8월에 기출문제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기출문제를 6, 8월에 공부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완강 강의잖아요. 기출문제가 완강 강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1, 2월, 3, 4월에 기출을 또 같이 보고 싶어 하면은 먼저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에 이런 공부하면서 기출이랑 같이 하면서 볼래라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나는 선생님 스케줄대로 1, 2월, 3, 5월에서 이론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6, 8월에 복습할 때 비로소 기출을 한 번에 보면서 구조에 나갈래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후자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전자도 좋은데 제가 공부하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기출 문제도 너무 처음서부터 보면은 정 떨어져요. 정 떨어져 꼴보기 싫어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이제 안 중요해 보이고 너무 자주 보면은 이게 좀 지루하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6, 8월에 보면은 약간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됐으니까 머릿속이 좀 구조화된 상태에서 기출을 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속속 들어오거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후반기에 해도 괜찮다. 굳이 앞쪽에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선생님들 선택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출이 매우 중요하고, 올해 뭐 기출에서 많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최신 기출 말고 좀 옛날 기출 좀 나왔어요. 옛날 기출. 근데 저는 제 28년간 영역별 기출 문제는
1997년도서부터 문제 있거든요. 선생님들 완전 옛날 고전 문제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고전 문제부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옛날 기출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옛날 거서부터 쭉 한번 그 역사를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써놨잖아요. 임용시험 고득점을 위한 필수 강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거는 교재를 사셔야 되고요. 얘는요. 그다음에 저 프린트 하는 거 2024년도는 제가 추가해서 다시 넣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6, 8월에 영역별 총정리 문제풀이 개념 복습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반 해서 기출문제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 이렇게 막 개념 정리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 빨리 풀고 싶어요 막 이런 요구가 많으셨어요. 이렇게 응용된 문제 빨리 풀고 싶어요 해서 하셔서, 저는 이거보단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저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싶지가 않은 선생님들 이거 많이 공부하라고 하기는 싫거든요. 하지만은 요구는 있어서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 하프모의고사반 있죠, 선생님들. 하프모의고사반에서는 모의고사식으로 응용된 문제를 푸실 거고요. 응용된 문제 푸는데 대신에 숫자가 많지는 않죠. 하프니까. 적은 숫자의 문제를 그래도 먼저 풀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술하고 교육과정도 하프로 해서 반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격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할 예정인데, 요것도 지금 여기는 격주 수 오후인데 좀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하프모의고사반 때 직강 선생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일 강의이기 때문에 평일 강의는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인강으로 돌려서 태블릿 PC로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약간 미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11월을 보실까요? 실전 모의고사반에서는 일단 실전 문제와 가장 유사한 교직 논술하고 서답시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반의 목표는 뭐예요? 선생님들한테 뭐 이론을 구조화시키거나 이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암기시켜드려,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전 연습시켜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6, 8월에서는 개념을 많이 해드리지만은,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는 비슷한, 최대한 기출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 모의고사가 가장 기출하고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기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많다. 그 분위기, 뭐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똑같은 문제보다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실전 모의고사 실전으로 시험 보러 갈때좀덜 떨리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반은 7번밖에 안 하는데, 조금 더 모의고사식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선생님들 계셔서 연도별 변형 기출문제 분석반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책이 있는데 연도별 변형 기출문제 분석반은 연도별로 이제 푸는 건데요. 연도별로 풀때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2013년도서부터의 문제가 교육과정이 현재가 아니잖아요. 현재 게 아니라 옛날 교육과정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변형 기출문제에서는 제가 과거 교육과정 베이스를 다2019 개정 베이스로 다 바꾼 거예요, 선생님들. 또 과거 문제는 단답식이 많은데 좀더 서술식으로 제가 좀 많이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문제는 안 바꿔요. 최신 문제는 안 바꿨어요. 하지만 옛날에 문제 있죠. 옛날 지금 경향이나 좀 다른 문제를 현재 경향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연도별 변형 기출 문제를 6, 8월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6, 8월서부터 연도별 변형을 좀 하면은, 왜냐면 이게 14회나 되니까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것도 조금 일찍 개강시켜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2월에서는 2차 면접 및 수업 실현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그때 좀 선택이죠,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은 2차까지 공부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내년에 1차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첫 번째는 이해한다. 상세하게 이해하고 유치원 교사답게 교양을 많이 쌓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유치원 교사의 시각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암기를 열심히 한다. 세 번째는 서술 연습.
뭐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시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그래야 한다. 그래서 신데렐라에서 왕자님이 신부를 찾으려고 신데렐라 찾으려고 신발 들고 이제 신발 신어보잖아요. 여자들한테 신발 신켜보는 거 아시죠? 네, 안 돼요. 아신대요. 신발 신켜보는 거 아시죠? 네, 안다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써라. 그럼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니 제 짝을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뭐 길게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왕자가 뭐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잖냐.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써라 그러면은 원래 답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막 이렇게 쓰면은 훈련이 안 되면은 엉뚱한 거 쓰셔가지고 엉뚱하게 다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자기가 채점하신 가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점수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마 서술에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서술은 내가 채점을 물체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에서 많이 나가가지고 아마 그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서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1월서부터 우리 연습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일단 경향 좀 말씀드렸고요. 모집 인원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희망이 있다. 줄어들어도 공부하는 사람도 주니까 걱정 말고 공부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성실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세한 이해가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선생님들 일단 오셨으니까 아쉽잖아요. 못 보내드립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여기에서 저로 오시면은 38페이지까지만 보고 이제 끝내드릴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셨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1년을 보낼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지훈쌤이 예비 인고생에게 전하는 1차 합격 꿀팁 했는데 생활적인 건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루틴을 만드는 거, 공부 루틴.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이 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만 도서관 12시에 갔다가 어떨 때는 오늘은 좀 한번 땡겨볼까? 뭐 7시에 갔다가 어떨 때는 아 피곤한데 2시에 갔다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간다. 근데 처음에는 막 도서관 가기 싫어요. 막 아이고 또 막 눈비 오는데 가서 가기 싫은데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공부가. 그래서 항상 뭐는 항상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것을 공부한다. 이 루틴을 빨리 만드는 게 1, 2월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불합격을 계속 하시다가 어떤 해에 합격한 선생님들 많이 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또 떨어졌죠. 막 이렇게 오셔갖고 막 어떡해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보세요. 때가 아직 안 됐어. 이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합격하시거든요. 합격할 때 뭐가 바뀌느냐를 보면은 확실히 물론 눈빛도 바뀌고 얼굴 피부도 달라지지만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아존중감이 낮으면은 하여튼간에 뭘 해도 안 돼요. 선생님들. 근데 자아존중감이 좀 높으신 선생님들은 뭘 해도 잘해요. 근데 자아존중감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아존중감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내가 스스로 발전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을 좀 키우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뭐 못했던 거 빵점 받았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했던 거 어렸을 때 내가 뭘로 칭찬받았나 내가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았나 내가 딴 건 못해도 내 이거 하나는 잘했는데 그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존중감을 가져서 그렇게 있어야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1년 동안 중요한 게 생활 보세요. 튼튼한 체력도 중요하고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아존중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이거 루틴을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 자기 객관화. 거울 보고서 너무 예뻐 이러면 제가 자기 객관화 안 된 거잖아요. 오 이렇게 뭐 미스콜에 나와도 되겠다 이러면 자기 객관화 안 된 거죠. 자기 객관화가 됐으니까 저 미스콜이 안 나갔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자기 객관화 잘 돼서. 그래서 일단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자전거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세발 자전거라면 세발 자전거답게 공부하고 오토바이라면 또 오토바이답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 모두 다 세발에서 두 발로 넘어가는 자전거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상세하게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강의다. 아무것도 몰라도 제 강의만 듣고도 졸업 안 해도 시험 볼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도 좀 접근하기 쉽게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제가 1, 2월에 막 가르쳐 드려요. 그다음 3, 4월에 또그 반복해요. 그러면은 얘기한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죠? 그래도 말하면서 막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또 6, 8월에 가서 문제풀이 할때 선생님 이건 이거 그죠? 오 이러면서 또막 이렇게 쓰셔서 아, 한 번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이걸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6, 8월까지 계속 반복해 드려요. 근데 9, 10월은 반복 그렇게 많이 못해 드려요. 하지만 6, 8월까지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인간관계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인간관계 끊어야 돼요. 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마음이 약하시고 인기가 많아요. 또막 밝고 막 하니까 야 와갖고 한잔하자 막 이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좀 끊어야 돼요, 선생님들. 인간관계 끊고 혼자의 길을 좋아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꾸 누구한테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끊고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월별 학습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는 4번에 있는 개인차를 4번이 됐네. 1번, 2번인데. 그죠? 4번 갑자기 나왔는데 개인차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차 인정하는 게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 나는 뭐가 부족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뭘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배고파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 지금 얼만큼 배고픈지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알레르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저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은 질문이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배고픈데 뭘 먹으면 될까?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계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위에는 제가 다 끌고 가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강의를 복습하고 듣고 복습하고 전 복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계속 쫓아오시다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어느 순간에 아, 내 실력이 되게 많이 는것 같다, 성장한 것 같다, 이거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또 항상 이제 이때쯤 나오는 게 강의 이외에 또뭐 어떤 거 공부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의에서 거의 다 해드립니다,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뭐 법이고 뭐고 그때그때 맞춰서 선생님도 공부할 거를 계속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따라오시면서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재수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항상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또 1년 동안 강의 들으려면 똑같은 거 들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재수하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상반기 때는 독학을 하시다가 하반기 때 문풀하고 기출 때서부터 강의를 또 들으시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 독학하다가 모의고사만 강의를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면 그냥 1월서부터 계속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독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강의가 있으니까 그나마 강의 듣고 쫓아가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나를 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한번더 들어서 나쁜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한번 들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1차 합격한 선생님, 좀 고득점을 합격한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삼수를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안 됐거든요. 좀 많은 점수 떨어지셨어요. 근데 올해는 좀 고득점을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르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제 이론 책이 있거든요. 아테나라고 이론 책이 있는데 아테나를 더 꼼꼼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은 안 읽고 막 문풀에 있는 그 구조 된 그런 자료 같은 걸 암기만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테나 책을 꼼꼼히 잘 읽어서 이해가 좀 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삼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수 때는
기출이 별로 똑같은 기출이라 재미가 없어 잘안 봤는데 3수 때는 제가 태블릿 PC로 하니까 좀 새롭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봤더니 그게 되게 도움이 된것 같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하시고 세 번째 올해는 실수를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작년에 재수했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좀 낮았다가 3수에서는 점수가 확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뭐 문제를 많이 풀거나 구조화된 자료로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 목표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공부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내내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공부 방법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마치고요. 선생님들 내년에 온갖 조상님 행운이며 뭐며 다 와가지고 선생님들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주변 합격생 분들을 봤을 때 배지훈 강사님을 들은 분이 가장 많아서 저도 처음에 임용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아, 그럼 배지훈 강사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볼까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강의 스타일도 저와 너무 잘 맞고 일단 배지훈 강사님이 정서적 지지로 가장 유명하신 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배지훈 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사님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사실 웃을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웃었던 시간이 강사님 강의를 들었던 때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니까 생각보다 머릿속에 더잘 남고 아, 이때 강사님이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